아마니타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플래시 인디 게임. 온통 고철과 페어만이 굴러다니는 거대한 쓰레기장스러운 스팀펑크 세계관을 배경으로 쓰레기 처리차에 버려진 잡동사니들을 통해 수리한 로봇을 조종해 모험하는 어드벤처 게임이다. 게임의 무대는 거대한 로봇 도시이며 주인공 포함 모든 등장인물이 로봇이다. 식물 빼고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사항. 아이템을 그러모아 조합해 스테이지를 돌파하는 루카스 아츠스러운 상당히 고전적인 타입. 플래시 게임이라고는 하나 조잡하게 플래시 툴을 써서 그린 수준이 아닌 일러스트 수준의 디자인을 보여준다. 인디게임 페스티벌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한 작품. 대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며 모든 것이 그림과 웅얼거림 행동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언어권에 따른 플레이 어려움은 없는 게임. 진행에다 막히는 부분은 두 단계의 힌트로 보여주며 두 번째 힌트는 사실상 그대로 따라하면 풀리는 정답이기 때문에 막힐 염려는 없다. 다만 위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플래시 게임은 체험판이다. 스팀에서 19.99달러로 판매하다가 현재는 9.99달러로 다른 인디게임과 같은 가격으로 팔린다. 서너 시간이면 엔딩을 볼수 있는 게임치고는 너무 비싸기는 했다. 모바일로도 나와 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4.99달러, iOS 2.99, 포켓 에디션은 4.99달러. 사운드 트랙은 스팀펑크 세계관에 잘 어울리는 앰비언트 풍의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다. OST는 별도로 판매 중이다. 아니, 스토리요. 스토리 있을 거 아니야. 게임. 마키나리움. 퍼즐의 희열을 느끼다. 레이니아입니다.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연말을 맞아 다양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할인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소개해드리기엔 이미 널리 알려진 소식이라 따로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 메인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으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뒤늦게 발견하여 저렴하게 하고 싶었던 게임을 몇개 받아서 플레이해봤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마치 나리 업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익살맞은 그림과의 머리를 열심히 돌려야 하는 게임인 마치 나리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세상에서 로봇이 주인공이 되는 게임입니다. 쓰레기 처리 로봇에 휩쓸려 쓰레기장에 떨어진 로봇을 조종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악당의 음모를 막는 게주 이야기입니다. 언어를 사용하자고 그림으로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 언어에 제약이 없는 것도 마치나리움의 장점인데요. 게임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안 보입니다만. 처음에 시작하면 머리와 몸통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플레이어는 주변 환경을 터치하여 도구를 사용하거나 작용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면 욕조를 터치하여 욕조를 벗겨내고 몸통을 찾아서 머리와 결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물체나 플레이어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인공이 있는 근처 물체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팔다리 역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움직이지 못하고 쥐에게 팔다리를 물어라고 부탁해야 하는데요. 쥐에게 이야기하면 그림으로 특정한 인형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 인형은 주인공 머리맡에 있고 이 인형을 집어줘야 되는데 주인공의 키가 작아 팔이 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인공을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주인공의 키를 느렸다 줄였다 할수 있습니다. 키가 바뀌면 이동 속도는 느려지지만 일반 키로 작동할 수 없었던 물체를 작동시키거나 갈수 없었던 길을 갈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주인공을 조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인형을 주어 쥐에게 건네면 팔다리를 주워줍니다. 팔과 다리를 끼워 맞춘 주인공은 이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줬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100% 하다 말았어요.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거는 뒷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다 말았어, 하다 말았어. 딱 여기까지만 했네. 딱 여기에서 딱 질리기 좋거든, 여기. 나도 여기서 되게 멘탈 터졌거든? 여기까지 했네, 여기. 이거. 예, 이거. 기계 삼총사. 봐봐.
이런 부류의 게임이 작용해야 하는 물체를 찾기 어려운 건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도 게임의 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겠지요. 막히는 부분이 곳곳에 있었지만 심심할 때 붙잡고 플레이했더니 한 이틀 만에 천천히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퍼즐 게임을 플레이해서 저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연말연시 할인으로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제가 불주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소개야. 마치나리움 포스팅의 레이니아 님이었습니다. 모바일로 나와서 한번 플레이해봤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일어나서 알바 가는데 밤새 하신 건가요? 아저씨, 무리하면 감기 더 심해져요. 예, 잘 가세요. 예, 잘 다녀오세요. 이분 왜또 하나심? 시청자들이랑 한판함? 제 동생은 벌써 네 번이나 플레이했네요. 변태인가요? 네 번이나 플레이를 해? 머시나리움이라고 했네요. 머시나리움? 무슨 머시나리움이야? CH잖아요. 그럼 크라니치님도 크라니시님이라고 불러요? 응? 말도 안 돼.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면 더욱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뭐 없네요?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죠. 그러면 철치지? 철씨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아, 그러네. 설시네. 이거는 멀치나리움이라고 읽어야죠. 멀치나리움. 그래픽은 아주, 이것도 되게 꼼꼼하게 되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허망하고, 내가 왜날 새서 이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혹시나 해서 켜놨는데,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아직도 이 지랄이에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준비한 건 없다고 봐도 되겠죠? 제작진이? 제작진이 더 이상 준비한 건 없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죠? 굉장히 섭섭하네요. 잔데 잘걸. 이게 뭔 개짓거리야.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머리 한 200올 빠진 것 같다. 아. 눈 보세요. 충혈됐죠? 제가 만 원에 너무 그 극한의 행복을 바라고 있나요? 야, 이 머리 봐. 야, 이 미친. 머리 봐. 어? 야, 이 사이가 어디 갔어? 어? 이 사이 어디 갔어? 야, 이 사이 어디 갔냐고. 응? 이 사이 어디 갔어? 그걸 시작하기 전에도 없었다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늦게까지 보시느라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 여기까지. 안녕.